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웹패킹 강의를 이렇게 쭉 진행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웹패킹 진행을 하고 난 뒤에 또 이제 과제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저는 과제를 이제 웹패킹이 끝나고 난 뒤에 이걸 자신의 실력들을 좀 테스트하고 또 뭔가 분석 보고서를 하기에 좋은 주제는 좀 워드프레스를 좀 선택을 하라고 저는 좀 많이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제 과정에서는 과제로 하나로 항상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을 정말로 규격에 맞게 보고서 그 폼에 맞게 이제 분석을 하나씩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워드프레스를 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워드프레스가 국내에서뿐만 아니고 이제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CMS 중에 하나입니다. 컨텐츠 매니저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의 하나인데, 그 중에서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 공식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현재 약한 5만 5천 개 정도의 플러그인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워드프레스 자체 엔진에서 나오는 취약점들은 뭐한 1년에 한 2개, 3개? 그 정도면 많이 나오는 격이고요. 그 자체에서 나오는 취약점이 나오면 당연히 그거는 바로바로 패치를 해야 하는 심각한 취약점들이 많은 것이고, 이 5만 5천 개의 여정 중에서 이거는 이제 개인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개인이 프리로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료 버전으로 또 판매도 할수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플러그인들이 이제 배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는 또 사람들이 사용한단 말이죠. 뭐한 개든 두 명이든 아니면 정말로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면 몇만 명, 그 다음에 몇 수십만 명이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어떤 보안 이슈가 나왔을 때, 이 개발했던 분들이 패치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패치를 한다면 그만큼 사람들은 또 신뢰를 가지고 더 많이 계속 유지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패치를 안 한다고 했을 때도 이것이 보안 이슈가 나와 있는지 안 나는지 또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플러그인을 걷어낼지 아닐지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 취약점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많은 이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외 이슈들을 좀 보면은 항상 이 플러그인, 워드프레스에 있는 플러그인 취약점이 있는 사이트들을 침투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취약점에 관련된 공격 사례들을 어디서 좀 많이 찾아보면은 항상 이제 모이킹을 할때 제일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이죠. exploitdb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서치를 하시고 그 워드프레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예. 워드프레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현재 여기 보면은 2018년도 6월 27일부터 현재 쭉 보면은 최근까지 많은 취약점들이 이렇게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어떤 취약점들이 있는 보면은 SQL 인젝션이나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조금 우리나라 이게 취약점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저도 뭐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유형들인데 CSV 인젝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블라인드 SQL 인젝션이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들 아니면은 권한 상승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 취약점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6개월 정도에 나왔던 취약점들 사례만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도 보통 이제 웹패킹에서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 OWS 탑10 안에 있는 그런 항목들이 이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쪽에서는 모두 다 취약점도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웹 기반이기 때문에 웹패킹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각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분석하기에도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어떤 단기 과제들, 이게 제가 말하는 이제 단기 과제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안에 끝낼 수 있는, 단기 과제는 일주일 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과제들, 그걸 이제 단기 과제라고 제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안에 이제 보고서 작성을 정말로 취약점 분석 기준으로 취약점 분석하는 것처럼 폼을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취약점 분석이란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 취약점에 대한 개요들, 이게 어떤 이 취약점들이 대체 어떤 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 정의를 내리는 분들이 이제 취약점 개요라는 것이고요. 그 취약점을 분석하는 그런 과정들, 분석 상세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 방안들이 적어도 이렇게 3개 정도가 제시되는 것들,
이 분석 상세에서는 이제 원리들, 그 공격에 대한 원리들,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대응 방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뭐 플러그인 패치라는 그런 간단한 이야기도 할수 있겠지만은, 시큐어 코딩 관점에서 이 웹패킹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취약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이제 시큐어 코딩을 적용을 해서 이 플러그인에서 패치를 했는지, 그래서 기존 것과 기존에 나왔던 그 취약점에 대한 코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치가 됐던 그 코드하고 비교 분석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다 들어가 있는 보고서 작성을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보고서 작성들을 약한뭐 일주일에 하나씩, 그 다음에 한 두세 달 정도만은 워드프레스만을 가지고만 여러분들이 원리를 분석하고 뭐뭐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나중에 이렇게 진로를 선택해가지고 어떤 회사에 지원을 했을 때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보고서 작성할 때는 어느 정도 포장도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일성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보고서 작성을 이 취약점을 분석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써내려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전에 이제 같이 책을 썼던 것이 있었죠. 국내에서 이제 좀 워드프레스만 가지고 저희들이 책을 썼던 것은 제가 좀 많이 저희 쪽에서 많이 냈었는데, 워드프레스 모이킹이라고 하면은 요 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단일권 같은 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저하고 이렇게 공부했던 친구들이 같이 이제 책을 이렇게 쓸 기회가 있어가지고 같이 썼었죠. 그래서 이런 책들도 한번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떻게 분석해 나갔는지, 어떻게 이제 취약점들을 이제 보고서 형태로 해서 어떻게 책자로 이렇게 묶었는지, 그것도 한번 좀 힌트를 얻으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취약점,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웹패킹을 기본적인 걸 배우시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거를 심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가늠하는 데는 요거만한 취약점은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남기고 어제도 강의하면서 강조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